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7페이지죠.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전세권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죠.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맞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것이지만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두 가지임을 갖습니다.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은 이 지상권, 임차권은 함부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두 가지임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충당권은 인정이 되지만 필요비 상환충당권은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충당권은 없습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X입니다. 자,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뭐가요? 단축이 되고 5년이 10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자,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를 정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게 뭐랬죠?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하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라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다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기억하셔야 문제 풀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넘기셔도 2번입니다.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자, 전세권도 물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할수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지상권은 이러한 자유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 전세권의 설정 행위로는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전세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다. X죠. 그러니까 전전세라는 것은 한번더 전세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되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병에게 한 번도 전세를 했어요. 여기에 뭐가 되죠? 전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명확하게 X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의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X입니다. 자, 전전세권은 을의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존속기간도 을의 전세권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 전세금의 액수도 전전세금이 더 클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무관없다, 상관없다, X가 되네요. 4번,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는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자,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는 대신 전전세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을이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을의 책임이 증가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일부에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도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전전세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세 물건의 일부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없다. X.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해야 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저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입니다. 소멸된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3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보가 가능하다. 맞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3번이죠. 4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전세권에 있어서는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을 배제된다. X입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불가분성도 인정이 되고 물상대위성도 인정이 됩니다. 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저당권의 목적,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3번, 전세권에 관하여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5번부터 볼까요? 5번, 전세권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맞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전세권의 객체는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다시 말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전세권을 공부하면서 건물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잊지 마시고 전세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3번, 4번, 전세권은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X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도 성립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될 거고요. 2번, 전세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겠죠. 또 4번, 혼동,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5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통고죠. 소멸통고하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권을 가지고 태양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목적물의 매매는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넘겨서 6번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 기간에 제한은 없다. X. 10년을 넘지 못하죠.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이를 1년으로 한다.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되는 것은 토지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만 그런 거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죠. 그 대신 지상권은 법정 갱신이란 제도는 없어요. 이에 반해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은 없고 뭐가 있는 거죠? 법정 갱신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한다. X. 6월이 경과해 전세권이 소멸이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했어요.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속 기간을 약정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누가의 전세권 설정자가. 따라서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돼 있어요. 그러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소멸된 부분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에 관하여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했어요. 의무를 위반한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목적 부동산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은 맞죠.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어요. 전부가 멸실됐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죠. 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세금이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입니다. 2번 전세권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로 충분해.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했더라도, 인도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립해요. 전세권자,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전세권도 담보 물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제3자 명의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라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9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입니다.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요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권에도 있고 임대차에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왜요?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반환 채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갑의 X건물의 소유권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또 전세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전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없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있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을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왜요?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네요. 2번,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 위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을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맞죠? 3번, 갑의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요거죠.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 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 후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의 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죠? 설정 등기와 전세금의 지급 두 가지입니다.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맞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하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4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소유자. 따라서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도 있고요. 전세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X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12번입니다.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한 때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X죠. 왜요? 10년을 초과할 수 없죠. 토지 등 건물이다.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X. 1년 미만을 약정했을 때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에 한하죠. 3번부터 4번. 토지 전세권자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인데 토지 전세권자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입니다.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또 지상 매수 청구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잘안 내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5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 전세권을 설정한 곳으로 본다. X입니다. 이런 법정 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합니다. 조금씩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런 겁니다.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는 뭐가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토지 전세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죠.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이래도 몇 년을요?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맞는 증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법정 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담보물권 넘어갈 겁니다. 자, 법정 갱신은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오늘 공부한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요건입니다. 일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제도예요.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제도가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법정 갱신 대도는 뭐에만요?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합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따라서 법정 갱신된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게 되면 유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뭔가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끝나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조금 달라요.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만료 전입니다. 근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요건이 달라요. 자, 임차인은 만료 전 1월이 아닌 2월입니다.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되고 주택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돼요. 자,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1월이 아니라 2월이다. 이거 처음 개정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요건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의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또다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꼭 2년을 사라질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는데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은 2년이고 다만 임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하면 6월이 아니라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게 주택임대차입니다. 그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 갱신이죠. 자, 만료 전이죠. 전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요건 1월이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만 2월이에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또다시 1년이 되고 1년의 개념은 임대인 1년간 또다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임차인은 1년 사라질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는 뭐가 돼요? 종료가 되죠. 좀 다르죠? 이걸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돼. 헷갈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 법정 요건은 만료 후입니다. 만료 전이에요.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기 때문에 1년, 2년 보장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 임대차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특징은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주의하실 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정 갱신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민법에 나오는 모든 법정 갱신 한꺼번에 정리한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